세종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마침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여야 대립으로 표류해온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27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월 된 20억 원을 포함해 147억 원. 이 정도면 세종의 국회를 어떻게 건설할지 상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부청사 인근 유보지로 용지만 확정하고 표류했던 국회 이전 계획이 야당 반대라는 큰 산을 넘고 순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것이거든요.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이제 더 이상은 논쟁은 이제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반영 두 개의 키를 놓고 타진해 왔습니다. 이번 설계비 반영으로 국회법 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국회 이전이란 명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넓은 유보지에 얼마만큼의 국회 기능을 옮겨오느냐는 겁니다. 먼저 상임위 일부를 이전한 뒤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정지 면적은 여의도 국회보다 큰 50여만 제곱미터.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 해당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먼저 이전하는 데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본회의까지 가능하도록 설계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이전이 선발대였다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본대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청와대와 이전을 하면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이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이 내년 설계 공모에 들어가 실제 완공까지 5년여 기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국회 이전에 따라 도시계획도 전반에 걸쳐 대거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꿈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